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는 일단 잊으시고요.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그동안 공부를 내가 제대로 해온 건 맞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받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내가 맞았더라도 꼭 해설 강의 보시면서 내가 논리적으로 제대로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잘 받은 친구들은 내가 혹여 그냥 찍어서 맞은 건 아닌가, 진짜 실력인가 라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고요.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 내가 뭘 몰라서 아직 모르고 있을까, 정답을 못 맞추고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면서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는 그런 확신을 이 해설 강의를 통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학은 크게 문제가 없었죠. 문학. 자, 문학, 우리 일단은, 고전소설부터 볼 건데, 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알겠죠? 이걸 빨리, 소설은 빨리 풀어야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러셀 S2에서 그대로 정수정전이 나왔었는데,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US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푸는 방식은 고전소설이든 소설은 줄거리가 있으면 줄거리를 먼저 보고 인물의 관계라든가 핵심을 잡아낸다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 줄거리랑 소설은 이 줄거리랑 그리고 보기 그리고 보기에 주어진 선택지 이걸 통해서 이 작품을 전혀 몰라도 아하 인물의 관계를 통해서 이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들은 어떤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전체를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중략 부분 줄거리. 남장을 한 정수정은, 그럼 이제 여자네요, 정수정이. 그럼 여기 정수정. 남장을 했네요. 이게 여성 영웅이라는 걸딱 우리 최인호 이론 들은 친구들은 바로 알죠. 장원급제한 뒤 북적을 물리친다. 남장을 하고 북적이라는 마이너스를 물리치네요. 여성 영웅이겠죠.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그럼 황제랑 이렇게 이제 여성임이 밝혀지는 거죠. 정원자인 장년과 혼인한다. 그럼 이제 여성임을 밝힌 다음에 정수정하고 장년이 남편이 됐네요. 결혼을 한다. 자, 호황이 침공하자 정수정은 대원수가 되고, 다시 이제 정수정은 다른 말로 대원수. 우리가 고전을 할때 명칭, 지위 등등 바뀌는 걸 보라고 그랬어요. 그건 대원수가 정수정이고, 장녀는 중군장으로 가서 이제 호황과 싸우는 거죠. 이렇게 이런 구조네라는 거죠. 여성 영웅이고, 이 작품 전혀 몰라도 됩니다. 전혀 몰라도 EBS에 나올 거라는 걸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자, EBS에 나왔지만 전혀 모른다고 치고 어떻게 소설은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일단은 채인호 원리상은 이렇게 풀어라. 보기랑 이 선택지를 연결해서 찾아 읽어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답이 보인다면 이거를 토대로 이제 A, B 가고 기역, 미음 가고 이세 개를 토대로 나머지 지울 수 있는 것을 지우면 나머지만 나머지를 찾아서 지문으로 달려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기가 짧네요, 굉장히.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그럼 여기다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영웅이면서 동시에 이 줄거리에는 없던 내용이 나오네요. 부친의 원수를 갚네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효녀가 되네요.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 그럼 여기에 장년과 결혼했으니까 이제 장씨 가문의 여성, 며느리가 된 거죠. 며느리가 된 것이고. 자,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 조건에 따라 세 가지 역할. 영으로서 부친, 효, 며느리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도 하지만 뭐가 더 우선해야 되는 거야? 영웅인 거야? 부친이야? 며느리야? 갈등도 하지만 버트라고 돼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 그렇지만 모두 다 해결한다. 모든 역할에 충실한. 갈등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충실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선택지 보세요. 자, 우리
아직도 문학을 그냥 줄거리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 잘 보세요. 푸는 방식. 모든 문학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보기를 봤으면 선택지 보는 방법은 일단 머릿속에서 이 서술부, 조건부의 관계를 보는데 잘 보세요. 무슨 소리냐? 진량의 기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그럼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진량이에요. 기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 그럼 이거는 맞다는 조건부라고 해요. 최노 원리상. 조건부, 전건. 뭐 그런 거, 전건은 어려운 말이고 조건부라고 하고 뒤서술부가 일단 보기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난다. 아, 정수정의 효녀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보기에 있는 내용이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량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맞으려면 진량이 부친을 해한 마이너스 인물이 돼야 된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2번 재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어쨌든 제사상을 차려서 부친께 제사를 지내네요. 그럼 이제 원수 갚은 거겠죠.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이거는 확실히 지울 수 있는 거죠. 제사상을 차렸으니까 이건 지울 수 있는 거죠. 조건부 서술부가 맞고 서술부에서는 효녀로서 역할을 했었으니까 서술부에는 복의 내용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부랑 서술부 일단은 조건부가 맞다는 전제로 조건부 서술부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3번 장년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지금 장년하고 같이 정수정이 같이 호황과 전쟁에 나갔는데 뭐냐면 부인에게 욕을 먹었단 말은 이때 부인은 원수죠. 정수정한테 욕을 보고 돌아왔다며 화를 내는 태부인이면 당연히 자기 아들이 욕을 보고 돌아왔으니 태부인은 자, 이제 누구한테? 정수정한테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장년한테는 어머니가 되는 거고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못마땅한다. 당연히 맞겠죠. 왜냐면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싸우러 왔어. 그럼 싸움 국가를 위한 것과 그 다음에 장윤이라는 밑에 부하로서의 남편이 있어. 근데 남편의 욕을 보게 했다라는 말은 남편이 제대로 안 싸웠나 보지. 그러면 뭐 나라를 구하는 충을 더 먼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에서 영웅과 며느리 역할에서 남편의 아내 역할에서 갈등을 빚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작년 징계한 일로 심사가 답답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봐. 그러면 3번, 4번을 같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정수정이 작년인 남편을 징계했단 말이죠. 그럼 이거 같은 말이죠. 욕을 보고 돌아왔다라는 건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런데 정수정은 남편을 징계한 거니까 심사가 답답하다는 말은 조금 그래도 남편에 대한 예의를 지켰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하다 보니까 징계를 줬으니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죠.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아니죠.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봐도 뭡니까 이거는 지금 남편 때문에 논리상으로는 뭐야 며느리 아녀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이미 작년에 징계한 것은 국가적 영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답은 그냥 4번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복의 호의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께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한복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호의를 받으면서 기주로 와서 태부인께 예를 갖춘다. 그러면 태부인이 논리상 시어머니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예를 갖추는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지금 호의를 받으면서니까 군대, 한복은 모르겠지만 군인이겠죠. 그러면은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면서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거죠. 왜? 부인 시어머니에게 예를 다하는 거니까 돌아가서 여기 그러면 역할에 모두 다 역할에 충실하는 거죠. 잠깐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1번으로 왔을 때 진량이라는 인물은 마이너스 확실해진 거죠. 아버지를 괴롭게 나쁘게 한 놈이니까 그걸 제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럼 4번은 그냥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